오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머그컵 푸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과연 성공했을까요? 먼저 캐러멜을 만들어요. 설탕 1큰술에 물 1사큰술을 머그컵에 넣고 가볍게 녹여서 전자레인지 600W에 2분 돌리는데요.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많이 달라요. 전 2분 돌리니까 진한 카라멜의 얼음맛 푸딩이 되었어요. 참고하세요. 거기에 물 1작은술 넣어 카라멜 소스 준비 끝. 이제 푸딩 원액을 만들어 볼게요. 우유 120ml에 설탕 2큰술을 넣어주세요. 거기에 계란 하나, 어느 것을 넣을까요? 요것. 설탕과 계란을 잘 저어 녹여주세요. 캐러멜 소스가 들어있는 머그컵에 차망을 올려 푸딩액을 부어 망에 걸러주세요. 알끈이나 덜 녹은 흰자 등을 제거합니다. 다시 등장 전자레인지 600W에 1분 30초 돌려주세요. 라고 나와 있어서 돌렸는데 잠깐! 역시나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달라요. 주의하세요. 다시 전 1분 더 돌렸습니다. 이제 호일로 덮어 천천히 식혀주세요. 그리고 대충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위에 구멍이 생겼지만 모양은 그럴듯한데요. 속은 어떨지. 오, 부드러워요. 그 맛이네요. 사 먹는 것보다 덜 달고 맛있어요. 무엇보다 간단. 각 가정에 전자레인지 시간만 잘 조절하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맛있는 일본 가정식이었습니다.